오늘은 축구 열기 가득한 이른 새벽부터 하루를 시작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하권 추위도 계속되면서 새벽 4시 대구의 기온은 영하 2.5도, 현재는 영하 3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공기도 많이 차가운데요. 그래도 낮에는 기온이 올라 오늘 8도 보이겠고요. 다만 낮 기온은 어제보다 4도가량 올랐지만 오늘도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면서 체감 기온은 그에 미치지 못하겠습니다. 해가 지면 점차 기온이 내려가면서 내일 아침 기온은 0도 예상됩니다. 오늘 우리 지역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기압골의 영향으로 경북 북부 내륙에는 아침부터 낮 사이,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후에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대구와 경북 일부 내륙,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오늘도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되면서 오늘 순간풍속 시속 70km의 강풍이 예상되는데요. 경북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도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중부지방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오늘 구름 많은 상태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영하 3도, 고령 영하 8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8도, 고령은 10도 예상됩니다. 현재 구미 영하 4도, 김천과 군위는 영하 8도로 쌀쌀하게 출발합니다. 낮에는 5도에서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 9도에서 영하 5도 가리키며 매우 쌀쌀합니다. 그래도 낮 기온은 영상권 보이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영하 1도, 낮 기온 8도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2m로 약간 높은 가운데 동해안 일부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당분간 구름 많은 날씨 속 쌀쌀한 기온이 이어지겠고요. 바람이 강하지만 그래도 내일부터는 영하권의 낮은 기온이 조금씩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